안녕하세요. 2020 창작 실험 과정과 공유에 참여하는 몸소리 말 조아라의 조아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날 깨워줘는 사라지는 고래와 살아가는 인간들을 위한 판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고래는 인간들이 뱉은 말들을 먹는 고래인데요. 고통스럽지만 말을 먹을 수밖에 없죠. 근데 말을 먹으면 점점 작아져요. 이 고래는 지금 멸치만큼 작아졌고 곧 물거품이 돼서 사라지죠. 왜 고래가 인간들의 말을 먹을 수밖에 없을까요? 사라지기 전 고래가 인간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궁금해서 하나의 희곡으로 시작해서 다양한 예술 장르의 예술가들이 모여서 작품을 만드는 걸 지금 시도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망각이라는 잠에 빠져있는 인간들을 깨우는 것, 그리고 인터랙티브 굿놀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가 이 날깨워줘의 방향성이지 않을까 싶어요. 날깨워줘라는 작품은 2014년에 제가 쓴 희곡이에요. 그런데 이걸 실현시키기엔 오랜 시간이 필요했죠. 지금은 2021년이 됐으니까요. 그간 쓰레기로 작업을 하시는 지금은 돌아가신 정재철 작가님을 만나게 되고 그 작가님을 통해서 지금 동시대에 저와 비슷한 나이 또래의 작가님도 만나게 되고 인도나 한국에 있는 해안가에 가서 쓰레기가 버려진 그 실태를 보기도 하고 한 달 동안 제가 쓰레기를 모아서 기록하고 저의 어떤 습관을 돌아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작품에 대한 태도와 경험을 쌓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여름에는 집 시리즈 관객과 함께하는 리서치라는 리서치를 저희 집이자 몸소리 말 좋아라 센터에서 소수의 관객과 함께 리서치를 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고요. 작은 쇼케이스를 하기도 했어요. 그걸 토대로 이제 지금은 퍼포머들과 또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과 협업을 통해서 쇼케이스를 위한 이제 리허설을 진행 중이고요. 되게 다른 삶의 지향점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구심점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쉽진 않은데 그 다양성을 공존하게 하면서 의견을 조율하는 것, 그 방법을 찾아가는 게 지금에 있어서는 가장 큰 리서치이지 않을까 싶어요. 몸소리 말 조아라가 몸소리 말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야기와 형식을 탐구하는 프로젝트 그룹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지난 10년 동안 1인 창작자이자 퍼포머로서 무대에 섰다면 이제 날깨워줘에서는 저는 무대에 서지 않고 그러니까 퍼포머로서는 등장하지 않고 다른 그러니까 무용수들이 퍼포머가 되어 이 쇼케이스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저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큰 변화이기도 하고요. 저는 한 작품을 만들 때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로 한 예술가인 것 같아요. 이것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다음 걸음을 나아가고 싶은데 그건 전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공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때론 기록을 모은 어떤 하나의 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건 제 어떤 삶의 방식을 바꿔낸 하나의 캠페인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변형하면서 이 날깨워줘 이야기가 전해 짓는 것, 이 생명이 계속 유지되게 만드는 것이 저의 몫이지 않을까 싶어요.